이런 전용 고리스가 없다. 일반 고리스를 넣어도. 안녕하세요, 리피아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파괴 한마이드라는 고리스, 일반 고리스를 넣어도 되냐 라고 문의를 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통 원래 이제 마끼다나 다른 타메이커에서 나오는 전용 고리스, 이런 전용 고리스가 개별적으로 따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마끼다에서 나오는 이 한 팩 작은 사이즈의 고리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구리스가 없을 때 일반 구리스를 넣어도 되냐 라는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구리스 캡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구리스 보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 마끼다 전용 구리스 한 통이면 충분한 양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구리스가 없다 했을 때 일반 구리스를 넣어도 됩니다. 단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 구리스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 구리스는 SK 지크 로얄 2번 구리스입니다. 일반 구리스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윤활유 역할하는 오일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오일도 괜찮고요. 예초기에 들어가는 투티 오일, 이런 오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일을 조금 넣어주시고 묽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일을 섞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구리스는 약간 뻑뻑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구리스를 넣어도 타격 기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묽게 만들어서 이 피스톤이 원활하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참고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구리스 타입 한마 드릴이나 이런 파괴 한마 같은 경우에는 구리스를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넣으면 오히려 타격 기능이 아예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리스 양이 너무 작아도 타격이 약하고, 구리스가 너무 많으면 타격이 아예 안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조금 보충해 주셨으면 이제 뚜껑을 닫고 사용하시면 됩니다.